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꾼 손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2023년 벌써 1월에 중순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1월 말로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2023년 시작이 좀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계획하신 거대로 잘 흘러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뒤에 많은 순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힐링하시면서 좀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담임끼리 들려드릴 두 번째 곡은요, 판소리 중 흥보가 대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흥보가 중 가장 대표적인 눈대목이라고 할수 있는 흥보가 박을 타는 그런 대목을 들려드릴 텐데요. 흥보가 박을 탔을 때 혹시 그 속에 뭐가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보물 은금보와 비단이 많이 나와서 흥보가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또 다들 부자가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시고 또박 속에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시라고 흥보가 중박 타는 대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소리꾼이 이제 소리를 하기 전에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될게 있어요. 혹시 추임새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보니까 조금 포항에 점잖은 분들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추임새를 하시면서 조금 몸을 풀어보시고 좀 흥을 조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임새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임새 또 언제 가서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같은 자리 아니면 추임새를 해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추임새, 제 소리가 끝나기 전에 한번 다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면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얼씨구! 얼씨구! 잘한다! 잘한다! 에이! 근데 이런 목소리는 이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얼씨구, 잘한다. 이러면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조금 더 크게. 얼씨구! 얼씨구! 잘한다! 잘한다! 아유, 좋습니다. 제가 부채짓을 하거나 할때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들려드릴게요. 그때여 흥본 대회 박을 한통따 버렸디. 시길렁실근 들었지. 흥보가 기가 막혀. 아, 복이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아, 날로 두고 헌 말이로구나. 흥보가 가만히 살펴보니, 박흥보씨 개탁이라 하지. 옳지. 아, 이것이 날더러 여러분라는 말이로구나.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서복하고, 이렇게 힘이 없어서야. 한 개를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서복하고 또한 개를 열고 보니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가득 허여놓니
흥보가 좋아라고 개 두짝을 한번 더럽여 버렸니. 버리고 돌산 떨고 오면 동갓살이 하나, 턱턱 떨고 돌산 떨고 오면 살갓돈이 하나, 턱턱 떨고 돌아보면 동갓살이 하나, 헛! 뭐냐, 서, 아니 나오느라! 1년 361일을 그저, 어여! 하실 때 얼씨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씨구 좋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얼씨구 좋다 요 소리가 좀 작게 들려서 부자 되시기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만회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